오늘도 가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을 제외한 곳곳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강릉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하늘 표정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최대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기습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특히 남부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